에크모와 관련돼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크모의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크모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심장 및폐 기능이 이제 완전하지 않은 이 환자를 중점적으로 케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아 네오네이트라든가 차일드, 어덜트에서의 기본 원리는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CPV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장비는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예전에 비해서. 하지만 이 생리학적 원리는 100년이 지난 이 시간 동안 이렇게 많이 변한 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환자들 그 심장과 폐의 기능이 완전하지 않은 환자의 이런 어떤 그런 매니지먼트를 위한 조건들은 이런 호흡이라던가 그다음에 혈류, 그다음에 이제 메타볼리즘 그다음에 이 신장, 그다음에 코아귤레이션과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병태 생리를 아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 이것보다도 더또 중요한 것이 뭐 있냐면 여러 가지 회로, 이 회로라든가 이 에크모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회로, 인공 장치들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씩 계속 진행을 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크모는 기본적으로 다들 이해는 하시겠지만 이제 아티피셜 렁과 이제 인공 펌프 그리고 이런 혈액을 드레인 시키기 위한 캐눌라 이런 것들 그런 관련해서 드레인을 시켜서 그 옥시제이터를 지난 후에는 CO2와 이제 O2를 제거를 하고 O2를 공급을 해서 다시 환자에게 이제 주입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월간 쉬게 하고 쉬게 하는 거고 인공장치를 이용해서 이 시스테믹 메타볼리즘을 이 정상으로 유지를 하는 것이 이 에크모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될수 있습니다. 이 심장 수술과 이 에크모와의 어떤 차이점이라고 하면 이 심장은 어떤 이 발생된 문제를 이제 치료를 하는 개념으로 들어가지만 이 에크모는 그 심장 수술에서의 치료와는 다릅니다. 이 에크모는 심장과 이 폐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이 장시간 동안 이 심장과 폐를 쉬게 해주는 겁니다. 쉬게. 레스팅 상태를 만들어 주는 거고. 그래서 이 심장의 경우에는 MT 비팅 상태를 만드는 거고, 폐의 경우에는 그 높게 사용되었던 여러 가지 벤틸레이터 세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최대한 낮춰서 이 폐가 충분히 쉴수 있도록 길게는 1주, 짧게는 1주, 2주, 길게는 4주, 8주까지 계속해서 그 문제가 있었던 장기를 쉬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 수술에서의 최애순환은 치료를 위한 그 최애순환이고, 다들 알다시피 심장 수술에서 사용되는 CPV는 기간이 그렇게 짧지 않습니다. 하지만 에크모는 짧게는 이틀, 3일에서 두 달, 세 달도 갈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좀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바이패스 모드에 대해서는 이제 베노베노 바이패스와 베노 아트리알 바이패스가 크게 이제 큰 가지로는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고, 베노베노 바이패스 같은 경우는 폐가 문제가 되었을 때이폐 일부분 또는 이 전체 폐 기능을 대신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심장에 문제가 있다면, 심장의 문제와 폐와 문제가 동시에 있다면, 베노베노 바이패스를 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심장과 폐가 동시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제 베노 아트리알이라는 이런 모드를 사용을 해서 최애순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에크모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볼리즘이라던가, 헤모다이나믹이라던가, 이 호흡 관련돼서 이 산소의 공급이 중요하게 되는데, 이 에크모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에크모의 주된 목적은 이 조직에 이 산소를 그 정상 이상으로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직에서의 이 대사가 가장 중요한데, 이 조직에서의 이 대사는 이 산소 소모량에 의해서 조절이 됩니다. 이 조직에서의 그 대사가 이 산소를 얼만큼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조직에서 얼만큼 소비를 했느냐에 의해서 조절이 됩니다. 만약에 이 산소 소모량이
이 상승을 한다는 것은 이 조직에서의 대사량이 증가를 했다는 의미이고, 그런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 산소가 많이 공급이 돼야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될 텐데, 뭐그 어떤 운동을 한다든가, 머스큘라의 액티비티가 증가를 한다든가, 뭐 감염이 발생을 해서 이뭐 인체에 열이 발생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 조직의 대사가 산소의 요구량이 많아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하이퍼서미아에 의해서 이 산소 소모량이 증가를 하게 되고, 이 카테콜라민이라든가 이 사이로이드 호르몬이 상승을 하게 되면 이 조직에서의 대사, 이 메타볼리즘이 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 산소 소모량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 조직에서의 대사는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 조직의 대사를 원활하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 충분한 산소의 공급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대사는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산소를 가지고 하는 호기성 대사와 그 이제 혐기성 대사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혐기성 대사는 그 산소가 부족할 때 이제 포도당을 가지고 대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호기성 대사의 경우에는 이그 어떤 기질 에너지와 그 산소가 결합을 해서 이제 CO2와 이제 여러 가지 물, 뭐 에너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발생을 시키게 되는데, 이 혐기성 대사의 경우에는 산소를 이용을 하지 않고 포도당을 이용을 했기 때문에 그 부산물이 이 젖산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젖산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인체에 이게 너무 심해지게 되면 이제 인체 그 조직 오르간이 망가질 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부분에서 이 호기성 대사를 이용한 어떤 에너지와 그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는 이런 정상적인 대사를 위해서는 이 산소 공급을 어떻게 원활하게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에크모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될 것입니다. 이 감소 그 조직에서의 대사가 감소하는 경우는 뭐 마찬가지로 상승의 반대가 될 텐데, 뭐그 쉬는 상태, 뭐 이거는 조직이 감소한다기보다는 이 머스큘러 액티비티에 비해서는 쉬는 상태에서는 당연히 감소를 해서 산소 소모량이 정상이 될 겁니다. 그럼 어느 부위가 마비가 되었을 때, 뭐 근육의 활동이, 마비라는 건 근육의 활동이 없다는 뜻이고, 이런 부분에 있을 때도 감소를 하게 될 것이고, 당연히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이 산소 소모량은 줄어들게, 조직에서의 그 산소의 필요성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 줄어들게 됩니다. 체외순환 과정에서도 이 여러 가지 그 CPB와 이 에크모를 비교를 했을 때는 이제 뭐전그 부분 체외순환과 뭐그 토탈 바이패스와 파셜 바이패스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CPB의 경우에는 이 조직에서의 산소 소모량을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합니다. 뭐그 체온 뭐 하이퍼소미아를 유지를 하게 되고, 인위적으로 에크모에서는 이 CPB보다는 체온이 거의 정상에 가깝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CPB보다는 산소의 소모량이 훨씬 많게 될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랑 비교를 했을 때도, 이런 헤모글로빈을 봤을 때도 이 CPB는 훨씬 낮습니다. 그 정상에 비해서. 하지만 에크모는 거의 정상에 가깝게 그 헤모글로빈을 유지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산소의 소모량도 많게 될 것이고, 산소 소모량이 많기 때문에 이 산소를 전달하는 헤모글로빈의 양도 에크모에서 훨씬 많아야 되는 건 당연할 것입니다. 그 이런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이건 또 나중에도 계속해서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조직에서의 대사를 유지를, 이런 티슈 메타볼리즘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 산소의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이고, 이 조직의 메타볼리즘에 따라서 이 산소 소모량을 어떻게 정상으로 그 유지를 해주느냐가 가장 중요한 그 에크모에서의 관건이 될 겁니다. 이 산소 소모량은 이제 기도 또는 이제 카디악 아웃풋에 따른 이제 RTR과 비너스 세츄레이션의 차이를 계산함으로써 측정이 가능합니다. 실제 ABJ 상에서 보면 뭐 A, B, G, A를 할 때도 있고, 뭐 B, B, G, A를 할 때가 있는데, 이때 그 세츄레이션을, 그 산소 포화도를 확인을 해보면 이그 얼만큼이 소비가 되고 얼만큼이 조직의 소모가 됐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결국에 중요한 거는 이 산소 소모량이 얼만큼 조직에서 얼만큼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SVO2가 가장 이 중요한 어떻게 보면 SaO2보다는 이 SVO2가 더 중요한 이그 환자에서의 그 조직에서의 산소 소모량을 나타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 수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산소 소모량은 이제 산소 소모량 계산에 의해서 이제 정의가 되고, 이제 이런 기저대사율, 이런 대사율은 이제 시상 하부에서 이런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인간을 따져보면, 인간을 크게 갓 태어난 뉴본이라던가 아니면 차일드, 어덜트로 나눠봤을 때, 이 산소의 그 소모량은 어릴수록 더 많습니다. 보시면 어른에 비해서는 갓난아기들, 이런 아기들이 더 거의 두배 조금 안 되게 가깝게 높은 거를 알 수가 있는데, 보시면 크기 70kg이고 2.5kg인데 산소 소모량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상대적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게 어른은 덩치가 크고 아기는 작다고 그래서 아기가 더 산소 소모량이 적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상대적으로 어른에 비해서 소아가 훨씬 그 산소 소모량이 많습니다. 이그 산소 소모량이 많다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 체외순환 CPB에서도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 이 플로우 자체가 틀립니다. 플로우 자체가 이 산소 소모량을 보통은 이제 나누게 되는데, 저희가 소아와 이 뉴본과 어덜트의 차이를 보면 상대적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이 상대적이라는 말을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 각그 카디악 아웃풋에 이 체표 면적으로 나눠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보통 뭐냐면 카디악 인덱스인데, 카디악 인덱스로 따졌을 때 성인의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100% 플로우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플로우는 2.2에서 많게는 2.4까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소아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산소의 소모량이 많기 때문에 이 100%를 유지를 해주기 위해서는 최소 3.0에서 3.2는 유지를 해줘야지 충분한 조직에 산소를 공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카디악 인덱스로 어떤 균일한 수치로 나눠봤을 때 이렇다는 거고, 실제 플로우는 당연히 따지고 보면 몸무게가 많으니까 플로우만 카디악 아웃풋만 가지고 따지면 어른이 훨씬 많죠. 하지만 이런 인덱스로 변환을 해서 보면 소아가 훨씬 많은 산소 소모량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산소 소모량이 많기 때문에 이 산소 소모량을 조직에 전달을 많이 해줘야 되니까 결국에는 카디악 아웃풋 자체를 올려야 되는, 소아에서는 훨씬 소아 어른보다 많이 줘야 되는.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소아를 하시는 분과 이 어덜트만 수술을 하셨던 분이 이 소아에서 이 펌프를 운영을 하게 되면, 이 소아를 어른으로 생각을 해서 그거에 맞는 플로우만 2.2에서 카디악 인덱스 2.4를 주면은 이 소아는 거의 메타볼릭 엑소시스에 빠질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소아나 성인에 대한 어떤 차이점을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일반적인 CPB 수술에서도 상당히 소아한테 피해를 많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산소 소모량은 이 수치를 외우라 이런 그뭘 알아야 된다 이거보다는 성인에 비해서는 거의 두배 가까이 높다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옥시젠의 공급과 이제 어떤 소비 관련돼서 이제 보여주는 그림인데, 이제 이게 공장, 우리 몸에서의 공장은 이 셀에서의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여기에서 산소 소모량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O2를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얼만큼의 O2가 공급이 되고, 그러면 이 O2와 결합할 수 있는 이런 헤모글로빈은 또 얼만큼 있는지, 이런 거를 포함을 해서 이제 그 아트리알의 O2의 이제 함량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직에서의 대사의 산소 소모량은 항상 일정합니다. 픽 원리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폐가 어떤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여기 조직에서의 소모되는 산소 소모량은
항상 일정합니다. 어떤 상태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만약에 산소 소모량이 여기서 많아서 이 다시 돌아왔을 때이 만약에 PO2가 현저하게 많이 떨어져 있다고 그러면 이 카디아 아웃풋 자체를 올려서 이 조직에 산소를 더 공급해 주기 하고, 그다음에 PO2가 낮기 때문에 호흡은 더 빨리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 이제 PO2를 이제 거의 더, 아니, PSAO2를 더 정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 SBO2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호흡을 많이 해서 이제 SAO2를 올려주게 되죠. 그래서 다시 계속해서 이런 순환을 하게 되는. 근데 정상을 찾게 되면 카디아 아웃풋도, 만약에 카디아 아웃풋도 조직에서의 산소 소모량이 줄어들게 되면 카디아 아웃풋도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에 조직에서 산소 소모량이 많다 그러면 카디아 아웃풋도 당연히 늘어날 겁니다. 그냥 머스큘러 액티비티만 자꾸 말씀을 드리면, 운동을 좀그 심하게 한다 그러면 심장도 빨리 뛰고 호흡량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런 거를 다 느끼실 텐데, 이런 거에 대해서 카디아 아웃풋, 결국에 이런 거로 조절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조직에서의 오투 딜리버리가 얼만큼 원활하게 되느냐, 이거가 가장, 그 결국에는 조직에서의 이 산소 소모가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그 어떤 옥시전 컨텐츠라든가 이런 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좀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